땅튜브 라이브 할 때, 나, 그, 초대 좀 해줘, 씨. 땅튜브 시청자 여러분, 조만간에 이제 땅튜브와 합방을 할 겁니다. 이제 땅튜브가 이제 제가 있는 자리에 앉아있을 거고요. 저는 이제 왼쪽에 앉아있을 거고요. 오른쪽에는 이제 명현만 선수랑 성명준이랑 그리고 황인수랑 이렇게 다 앉아있을 거예요. 그날 방송 때는. 응? 절대 안 가? 농담이 있고. 야, 땅튜브야, 너한테 내가 저작권 줄게. 그냥 해, 씨. 좋은 것만 올려라. 대신에 족 같은 거 올리면 내가 진짜 너 죽이러 간다. 철순이 형님께서 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. 시청자분들께도 네, 한마디 해주셨습니다. 자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땅튜브 계좌나 그 저격이 또 땅튜브도 지금 이거 다 녹화 따고 있을 거야 분명히. 아닙니다, 안 땄어요. 이때 당시엔 안 땄고 이제 방송 끝나고 땄어요. 방송 끝나고 본인한테 뭔가 좀 이슈가 될 만한 구간만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. 난 메카 유튜버들을 아닙니다 형님, 뭐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나한테 정식적으로 인터뷰 취재 요청을 하면 상관이 없어. 근데 본인들조차도 그런 걸 갖다가 자극적으로 만들어야지 조회수가 올라가. 제가 레카를 왜 싫어하냐면 레카들은 기사를 보고 판단을 해요. 근데 저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이 맞는 얘기가 20%고 80%가 과장이나 허위예요. 그럼 그 기사를 보고 또 레카 유튜버들은 선동을 하기 시작해요. 그 선동이 어떤 건지 아세요? 본인은 이런 기사를 봤어. 기사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아니야. 그 기사 자체가 허위 사실인데도 그걸 보고 자기 생각을 입혀버려 또. 아, 저는 자기 생각 안 입혀요, 잘. 뭘 씨발 팩트 기사가 아니라 DC 보게를 보고 판단한다. 지랄하네. 나는 어떤 사건 있을 때 기사가 좋아. 그래서 어떻게 어필하는 줄 알아? 더 파렴치범으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렇게 선동을 해. 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악질로 보인다.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렇게 선동을 해버려. 레카 유튜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약자를 위하는 척 그리고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선동을 하는 거야. 왜? 레카들도 우리 인생으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. 근데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뭐하냐 이거야. 우리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.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. 나는 그렇게 좀 날조한 적은 없거든. 2천 원만 후라 팬 것도 과장인가요? 야, 그 과장이야 임마. 그거 다 그 팬 게 아니라 연기인데 이씨. 아마 철순 형님께서는 다른 레카 채널들을 말한 게 아닐까? 근데 레카들은 대중들의 심리를 알아. 왜? 지들하고 똑같은 일반인들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허위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기사에다가 본인 생각을 또 입혀가지고 더 파렴치범으로 만들어서 동조하게 만들게끔 하고 선동을 하는 게 레카들이야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. 땅주부님은 오마이뉴스라 한겨레만 참고하고 영상 만듭니다. 아닙니다. 저는 예, 조선일보를 주로 솔직히 말해서 요즘 레카들 정말 영향 없고 다 허위의 구라에다가 아무것도 없고 비전문이야 그냥. 아니 형님, 근데 뉴스 기사를 보고서 보통 이런 사실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지 않나? 아니 뉴스가 떴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호석이 형님이 뭐 무슨 어떤 뭐 판결을 받았다 하면은 그거를 막 사실 확인을 하려고 막 구치소로 갈 순 없잖아요 형님. 그 뉴스 기사에 그렇게 떴는데.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안에 지금 땅튜브가 있다라고 하면 땅튜브는 여기서 지금 100만원 싸야 돼. 땅튜브 나는 형님 저 돈 없어요. 그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 봤지만 내 얘기 안 해? 솔직히 말해서. 근데 나 진짜 잘 안 하긴 하는데 철순 형님 거 막 그렇게 한 적이 막 없지 않나 별로? 땅튜브는 진짜 100만원 쏘고 얘기해야 돼. 진짜 지금도 이거 녹화하고 있을걸? 아니에요. 내가 모를 것 같아. 대신에 정확한 레카지를 하게끔 내가 협조를 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모르겠어. 본인은 이제
사실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또 편집은 당사자들한테는 되게 억울할 수 있는 거거든. 망투면은 100만원 쏘고 얘기해. 진짜 남 이름 팔아먹으면서 진짜 저 그지입니다. 아 제가 저 그지입니다 라고 채팅 쳤습니다. 그때 당시 땅튜브 지금 본인 입으로 그지라 그래. 그러면은 나는 뻔할 것 같은데 그지라면 어떨 것 같아? 더 자극적인 걸 찾아서 더 많은 조회수를 뽑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.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가 막 날조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. 어? 이거는 뭐 보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나도 그런 걸 싫어해 애초에. 평행이 이론인데 이게 저 진실만 쫓느라 조회수 존망입니다 형님이라고 하는데 진실? 나에 대한 진실이 거의 없던데 보면은. 그래? 아니 나는 근데 뭐 있는 사실만 얘기하고 내 의견은 딱히 안 넣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카더라인데 대부분 나에 대한 진실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. 나보다 더 잘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난 내 자신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해. 권은군 후 2,000원 그럼 땅이는 무현이가 방송하면 얼마 써야 하노? 무현이가 꺼져 그냥 좀 씨발 진짜 100만원 쓰겠습니다. 아니 전재산 돌아오신다. 농담입니다. 땅뜨고 땅뜨고 라이브 할 때 나 그 초대 좀 해줘 씨. 어? 아니 형님 초대하겠습니다 조만간. 에? 땅뜨고 일로 와서 해 그냥 여기 우리가 방송 켜줄게 그냥. 거길 내가 왜 가요? 어? 너 이거 뭐 한 말도 할 일 있어? 여기 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? 아! 아까 눌려가지고 아 형님. 이야. 아 이거는 철순이 형님과 이제 뭐 어? 이렇게 한번 라이브 쓰는 김에 형님이 제가 소개해 주시는 명현만의 간장게장입니다. 밥도둑인데 이것만 해도. 야 영상 쓰는데 이런 거는 또 한번 보여줘야지. 아니 왜 이리 잘 드셔? 땅튜브 보고 있지. 우리는 예. 이렇게 자원이 풍부해. 찾아와 우리 격투기 선수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쪽에다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데 왜 우리끼리 자꾸 싸워가지고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고 응? 아니 형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 오해하잖아요. 제가 무슨 싸움 건 줄 알고 저는 형님한테 시비 건 적이 없는데 왜 그러니까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. 자 뉴스 기사에 딱 나왔어. 황철순 뭐 아내 폭행 하면은 어? 아니 씨발 진짜인가? 하고 봤더니 동영상에서 후리는 장면이 나와. 근데 그거를 사실 체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. 동영상이 있는데. 그래서 그거 보고서 아니 철수 형님께서 아내를 패신 걸까? 하고서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고 갑자기 그 다음에 아 사실 그건 모두 저희가 뿌락치를 색출하기 위해 연기한 거였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어? 진짜인가? 하면서 그 영상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고 사람들이랑 또 얘기해보고 이런 방송입니다 형님. 어? 뭐 싸우고 뭐 그런 거 없고요. 먹방. 어. 아니 여기 건자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야 오늘 땅튜브 여기 메인 됐네 진짜. 이거 다 녹화 뜨면서 야 진짜 오늘 소스 많이 건졌지 오늘. 감사합니다 형님. 야 원래 내 칸은 상종도 안 하는데 진짜 오늘 내가 존재감을 너무 많이 아 진짜 땅튜브 한 100원 싸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어떻게 만 원도 안 쓰냐 땅튜브 진짜. 아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다 들키잖아요. 만 원도 안 쓴 거. 땅튜브 지금 너 거기 시청자들하고 내 뒷담화 때문에 역시 너 역시 레카 어? 성향은 못 버려.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마찬가지예요. 제보를 받거나 한쪽의 얘기는 저는 반영하지 않아요 절대. 아, 나는 레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너와 나의 차이점이란다. 어? 또? 어? 흑자님처럼 또 가르치려는 말투 이거 하면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이거. 땅튜브 시청자 여러분, 조만간에 이제 땅튜브와 합방을 할 겁니다. 이제 땅튜브가 이제 제가 있는 자리에 앉아있을 거고요. 저는 이제 왼쪽에 앉아있을 거고요. 오른쪽에는 이제 명현만 선수랑 여기는 또 이제 그 성명준이랑 그리고 황인수랑 이렇게 다 앉아있을 거예요. 그날 방송 때는. 아니, 씨, 이거 뭔 소리죠, 형님? 아니, 좀 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, 갑자기, 응? 절대 안 가?
아, 농담이 있고. 야, 뭐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그 의도가 뭐죠? 응? 명연만 황인수 성명준 그 응? 의도가 뭐야? 양튜브의 가면이 저희는 찢지 않고 이 찢지 않고. 라이팅으로 녹아버리게끔 만들겠습니다. 아, 가면을 녹이겠다. 보고 있지? 내가 분명 약속했어. 땅튜브 가운데 모시고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그날 술방하겠습니다. 땅튜브 근데 너 술 마실 때 혹시 가면 쓰고 먹니? 그럼 이게 아가리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먹. 그 보니까 그 치아밖에 없던데 그 가면에. 뭐 구멍이라도 뚫어줄 거야 구멍. 혓바닥도 있습니다 형님. 화끈형 뭘로 뚫어줄까? 막 나를 막 그렇게 싫어하시는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. 그냥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냥 나는 괜찮던데 저 형님. 원래도 내가 좋아하긴 했지만 뭐 비꼬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막 뭐 비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막 이렇게 악의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철순 씨께서 만약에 진짜로 싫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던 황철순 씨는 반고시라든지 뭐 흑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언급 자체를 잘 안 하더라고. 뭐 특정 레카 막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든지. 왜냐면 그 사람한테도 그게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. 근데 나는 이렇게 뭔가 유튜브 닉네임 자체를 엄청 많이 언급해 주시는 거 보면은 그냥 좀 귀엽게 봐주시는 게 아닐까? 라는 생각이. 근데 막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. 땅이 너 조스러보니까 그런 거!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는데 몰라 이 ᄉ 왜 분위기 깨 나가. 지금 공중제비 몇 번 돌았는데 왜 그 분위기를 초쳐. 응? 족같네. 야 니가 그렇게 말하니 갑자기 씨발 그런 거 같잖아. 한번 제가 디스코드 한번 합방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. 한번 이제 좀 싹싹 어떻게 얘기해가지고.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근데 철순이 형님 빚이 97억이면 진짜 순자산이 빚이 97억이면 내가 돈 더 많은 거 아니야? 씨발. 농담입니다. 아무튼 뭐 철순이 형님께서 합방해주는 그날까지 한번 제가 트라이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시작해볼까?